자, 여러분들 보십시오. 레드미 노트 8 프로 새로 나온 핸드폰 되겠습니다. 가격이 지금 1799위안. 매우 비싸죠. 물건도 없습니다. 지금 이제 물건이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 나와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핸드폰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, 여러분들 보셔야 하는 게, 아이패드인 줄 알았어. 아니, 아이패드가 아니라 아이폰. 일단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. 몇 인치야? 몇 인치인지 모르겠어요. 카메라가 4개나 들어있습니다. 색깔 블랙, 그린, 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. 와우. 대략 배터리가 4500이라 진짜 하루 진종일 사용이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이 아시는 갤럭시 노트 10보다 더 큰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점,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가 남는다는 점, 그리고 흰색이 간지가 폭발한다는 점 알아주시고, 필요하신 분들 예약 구매 당장 신청하세요. 자, 6400만 화소입니다. 용량이 큰 걸 고르든 용량이 작은 걸 고르든 그냥 다 6400만 화소 되겠습니다. 이 사진이 6400만 화소라면 믿으시겠습니까? 못 믿겠습니까? 어마어마한 사진 촬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요렇게, 와, 1초에 20번 사진이 찍히나 봐. 아무튼 여러분들, 저 심천잡스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녹색, 녹색도 나쁘지 않은데? 야, 이게 어떻게 30만원짜리 핸드폰이란 말입니까? 에? 이거를, 와, 나 이거 열심히 할래. 열심히 일할래. 열심히 일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 저렴한, 더 이상 갤럭시 노트에 그런 비싼 돈 주고 쓰지 말고, 이거 써도 충분히 좋다라는 걸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갤럭시 노트에 비해서 성능이 딸리겠지만 좋은 점도 있다. 가격이 싸다. 6400만 화소에 카메라가 4개나 달렸다. 뭐 긴 말 하지 않을게요. 레드미 노트 8 원추